근데 어쨌든 간에 핑크하면서 어디 가보셨다 일단 프로 갔다 왔으니까 봐봐 A번전까지 요약 한번 해봐 Although modern magicians was founded in 19th century as a science based on objective facts experimental method One still doubts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to describe her sufficiently in many scientific categories. 일단 던진 것 같은데, 그치? 지금 뭐라고 했냐면 모든 매치냐,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의학이 was founded란 말이야. 그러니까 19세기에 20세기에 이거 알지? 이거 다른 거야. Found 이게 원인의 뜻이 뭐였지? 이게 창립하다 설립하다잖아 그러면 19세기에 20세기에 창립되어졌지만 이제 근데 as a silence 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상위체는 동사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인 어떤 사실과 그다음에 실험적인 어떤 방법으로 중간을 과학가지고 쉽게가 되면 19세기 20세기에 어떤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과학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졌어 그치?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연히 still 이러면 still 여전히 thought 뭐한데?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의심하냐면 이거 it is possible to describe how suspicion in mere scientific 이거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범주에서 단순한 과학적인 범주에서 건강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describe 묘사할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의심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즉 그거지. 어쨌든 간에 뭐였을든 현대 의학은 과학에서 나왔어. 근데 그 과학만 가지고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견딘 거다. 그치? 근데 어디였어요 분명? Understanding health and disease. 그러니까 A, B, C, 싹싹 보여줄게. 건강과 어떤 질병에 관한 우리 이해라고 하는 것이 is not expressly bound to spare genes, molecules. Protein, cell, tissue, organs. 그러니까 이거네 건강과 어떤 질병의 우리 이해가 독점적으로 be bound라고 하는 건 뭐였을 때 어디 향하는 거잖아. 이게 스페어라고 하는 영역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제 진, 모큐, 프로틴 단어가 어려운 거 없지. 그치? 공통점이 뭐야? 타생형 생물학. 그치? 과학 이런 거잖아. 그치? 이것에 관한 또는 영역을 한다? 는 아니란 거지. 그치? 봐. 그래서, there's no stamp야. 여기 보면, 특징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봐. natural things. 자연적인 것에서는 표시가 특징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label them as healthy or disease. 뭐를 일단? 자연인 것들, 그치? 봐. 저런 것들이 과연 뭐였어? 건강하거나, 아니 뭐였어?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는, 그치? 드러낸다는 거잖아. 근데 자연인 것은 특색이 없는데, 뭔가 그 특색이라는 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치? 그것이 당연히 뭐였을 때, 건강하고 질병과 연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A번, It is the soup bringing health and disease into being. 일단 그거는 이제, 건강과 질병을 그치? 살아있는 것에서 가져오는 것은 요구라고 하는 거래. 오케이? 자 봐. 그렇다면 A번과 요약은 뭐였어? 현대 의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키포인트였어. A번과 요약 이렇게. 인간의 건강을 신체적인 특징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가 못하다는 거지. 그치? 아 맞다 나 지금 덥대가지고 지금 내가 저 문을 왜 닫는지 알지? 아직 덥대가지고 내가 문 닫았거든? 네, 에어컨 틀고 닫은 건데 에어컨 안 틀고 지금 문만 닫았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석한 다음에 결론 좀 얘기해봐 We need scientific knowledge to develop efficient medical therapies. We need reflection on conceptual frameworks to clear questions.
콤마 위치 없네. 이제 a physical and mental state of disease. As a consequence, this peculiar relationship of descriptive or dominated issue, understanding has is clearly influenced by philosophical, cultural, historical conception and misconceptions. 저거 좀 하나 좀 보고 확인해 봐. 보자. 그러면 We need scientific knowledge, 그치? 그럼 당연히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죠. To develop efficient medical therapy, 그치? 당연히 일단 효율적인 의학에 관한 어떤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이 당연히 필요한 거야. 근데 그리고 we need reflection은 우리는 뭐였는데? conceptual이라는 것이 뭐였었던 생각적인 개념적인 좀 초석이잖아, 기초인데 To clear questions, 네? 이 문제에 대해서 clear 명확하기 위한 어떤 초석들을 또 만들어야 된다, 그치? 뭔가 좀 개념적인 Okay? 그래서 콤마야, 콤마 which of the physical and mental stress are disease 네? 그 뭐였어? 그리고 그것들은 신체적이고 다 뭐였어? 정신적인 상태가 뭐가 된다? 질병이 된다 이거였지, 그치? 오케이? Okay? 간단해 그래서 as a consequence is peculiar relationship a descriptive a dominative issue 뭐 뻔한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봤을 때 그냥 이거지 뭐뭐로 써지 뭐뭐로 전명이냐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뭐였어 일단? A of B잖아. 그치? 그렇다면 뭐가 뭐였어? 설명적이거나 아니면 normative 뭐였을 땐 규범적인 이슈에 관한 관계 이런 이상한 관계의 결과로서 Our understanding has 네? 됐네. 건강의 우리 이해는 간단한 것 같아. Is clear influence 네? 영향을 받는 거지. 그치? 당연히 뭐도 뭐도 안 받을 뻔하잖아. 뭐였어? 신체적인 것도 뭐였었네? 정신적인 것도 이런 거였었지. 그치? 정답은 뭐가 될까요? 첫째 이상 봐. 인간의 능력인데 피지컬 앤 피지컬 피지컬을 뭐였을 땐? 신체적이고 사이지컬을 뭐였을 땐? 정신적이지? 그런 거였지 나머지 거 봐봐 일단 1번은 보면 National Health Finance 이거는 좀 너무 좀 거리 너무 났지 그냥 너무 아닌 것 같고 2번은 실험적인 치료에 관한 이건 아니었지 실험적인 치료도 안 나섰고 그 다음에 Efforts to Upture 뭐 의사들 노력 이런 것도 안 나섰고 그 다음에 5번 봐 에리컬 윤리적인 관점 안 나섰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나머지 정답들이 너무 좀 어이없게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다 좀 풀 수 있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주제는 What is definition health?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신증후과 신체적인 뭐 상태나 합 이런 거죠 이렇게 잘 정리했고 결론은 이렇게 인간의 건강은 시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을 둘 다 고려해야 된다. 이게 맞지? 정리 잘 해주세요.